중요한 건 형이 뭐라 그랬어? 당일날 꼬리가 만드는 거는 중요치가 않다 그랬어. 문제는 뭐라 그랬어, 형이? 꼬리를 만들고 난 이후의 움직임을 보라 그랬지. 꼬리를 만들고 나서 밀리는 구간에서는 사는 게 아니지만, 꼬리를 만들고 나서 올리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형이? 세력이 굳이 바닥에서 이렇게 티내면서 물량들을 뺄까요?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최근 이 윗꼬리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윗꼬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윗꼬리 나온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자, 이 윗꼬리라는 게 결국은 왜 달리는 걸까요? 상승을 하던 종목이 결국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면서 다시금 하락을 해서 윗꼬리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물량으로도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세력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매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매집을 한다고 쳤을 때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이 이 박스권을 만드는 겁니다.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물량들을 사모으고 조금씩 팔면서 떨어뜨리고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권이 점차 형성이 될수록 거래량은 줄어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물량을 점차 모았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이 꼬리에 대한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000원에서 5,000원까지 한번 빠른 속도로 올려보는 겁니다. 그럼 올리면서 차익 매물들은 얼마나 출회가 되는지, 윗구간에 물량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점차,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린 캔들의 종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점차 물량을 흡수하는 양을 늘려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5,000원까지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윗꼬리 나온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윗꼬리 나온 이후에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준다거나 거래량이 꾸준히 유입되는 게 보인다거나 하는 종목들 분명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게 세력, 뭐 매집,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 차트를 보면서 돈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력이 나온다, 세력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일부분을 내 구간으로 만들어서 차익 실현하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윗꼬리에 대한 예시 차트들을 몇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윗꼬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1차적으로 주목을 할수 있냐면, 저는 이 부분을 꼽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윗꼬리 캔들보다 두 번째 캔들이 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저가와 고가가 보다 변동성이 크죠. 하지만 거래량은 더욱 떨어졌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겠냐? 첫 번째 날 어느 정도의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날에는 보다 적은 양으로 보다 많은 변동폭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겠죠. 동시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미 있는 자리를 지지해준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윗부분, 해당 부근에서만 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흡수가 되었다 보니까 다시 거래량을 붙이면서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자, 다음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해당 구간에만 윗꼬리가 달리고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살펴보니까 저점을 점차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꼬리의 길이도 길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것도 동일한 흐름이라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해당 부근의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윗부근을 향해서 점차 나아가는 흐름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동시에 이 차트는 의미를 가질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자리에 선을 그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 주린이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올리다가 갭을 발생을 시켰어요. 이 자리 갭을 발생을 시키고 하락을 하고 지켜주는 자리가 딱갭 발생 자리까지다. 캔들이 있던 종가 자리는 지켜준다라는 거는 이 자리 물량들은 다 흡수가 되었고 윗부분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차트입니다. 자, 이제 이 차트는 좀 움직임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어떤 움직임일까요? 보라색 선은 240일, 파란색 선은 481 선인데 241선 돌파를 못 해주다가 돌파를 해준 이후에 갭을 띄우고 481선 윗부분에 대한 연속적인 꼬리가 달리고 있다. 하지만 481선을 지켜주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따져봐야 될 내용이 뭐겠냐? 라고 한다면은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캔들이 발생한 이후 종목의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어느 부근까지 꼬리가 달리고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겠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41선을 지켜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윗부근에 계속해서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자,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역을 살짝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는 게 보일 때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꼬리 물량을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지지 라인,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분명히 할 전략도 필요하다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패턴을 한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은 세력이 이탈한 차트다,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차트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개 모두 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이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은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력이 굳이 바닥에서 이렇게 티내면서 물량들을 뺄까요? 물량들이 얼마나 있다고? 이게 지금 저는 시초가를 띄우면서 차익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될 거잖아요. 그 차익 매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겠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이 의미 있는 자리를 지킨다, 지켜주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매매를 좀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 종가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윗부분의 물량을 어떻게 흡수할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 이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241선에 대한 저항을 꾸준히 맞고 있던 종목이 241선을 돌파하더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시초가를 엄청나게 띄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량들을 던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먹는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241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죠. 이 자리에 종가부터 갭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 자리에 종가, 기존적인 상승 추세에 종가 자리를 이탈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금 물량을 흡수하면서 상승하려는 흐름들 파악을 할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그럼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자리에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적인 상승 추세의 종가 자리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이후 조정이 폭이 크지 않고 다시금 장대 음봉 물량들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윗구간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세력의 심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매매 관점으로서도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매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이게 모든 차트에 적용이 될 수는 없다는 점, 하나의 케이스라는 점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